안녕하세요. 카니발 TV의 주간 자동차 카이슈 해드리는 PD 아저씨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또 리뷰해볼 또 따끈따끈한 또 자동차 소식이 들려왔어요, 여러분들. 기아 카니발 2025년형 연식 변경이자 상품 개선형 모델이 이제 또 출시해줬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자고 여러분들. 카니발 파워트레이닝 요번에 이제 뭐 디젤이 삭제되지 않을까 했는데 또 디젤은 그냥 살포시 끼워 넣어줬죠. 카니발에 디젤이 빠지면은 팔릴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카니발은 여러분들 RV형 패밀리 저 미니밴이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상용차 개념인 거야, 여러분들. 영업용으로 엄청나게 사용을 하고 있잖아, 여러분. 쫄한 예산과 아주 넓게 편하게 탈 수 있는 많은 짐과 많은 사람을 때려 넣으면서 짐차이면서 많은 인원을 수송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동차가 이 카니발 아니겠어? 점점 가성비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제 조금 이제 가격대가 좀 이제 비싸졌죠, 옛날에 비해. 그래도 이번에 이제 2025년식 이렇게 카니발 가장 많이 이제 선택하는 거는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원래 이제 디젤이 카니발은 대세였지만 전기차 과도기 시대인 만큼 가솔린이 더 많이 이제 선택받을 것 같지만 그래도 터보 하이브리드 쪽으로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이 아마 이동을 할 것이고 선택할 겁니다, 여러분들.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옛날에 이제 뭐 트라제도 이제 타봤고 뭐 지금도 뭐 SUV도 타고 뭐 여러 가지 자동차들 카니발도 뭐 이제 회사차로도 옛날에 많이 타본 그런 차량인데 카니발 같은 이런 가솔린을 뭐 선택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승차감 때문에 이제 선택하시는 거고 뭐 연비 이런 거 생각 안 하시고 진짜 나는 뭐 길거리에다가 그냥 승차감을 위해서 그냥 돈을 왕창 길바닥에다 그냥 기름값으로 그냥 다 쏟아붓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승차감 때문에 3.5 가솔린 선택하셔야 되는 거고 힘과 가성비 영업적으로 좀 쓰면서 편안하게 연비 세금 뭐 이런 것들까지 복합적으로 다 가성비를 느끼면서 타보려고 하시는 분들 특히 또 장거리 운행이 많은 분들이라면 오히려 터보 하이브리드보다는 2.2 디젤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탁월한 선택이다 뭐 이런 얘기 해드린다 그러면 이 카니발 같은 이런 무거운 차에는 1.6 하이브리드 터보 이건 뭐 그렇게 여러분들 저는 뭐 이렇게 옛날부터 그랬잖아 제 리뷰 와서 보신 분들은 이 정도 차급이 2.5 하이브리드를 달아주던지 최소한 2리터급으로 해도 엔진을 탑재시켜놓고 하이브리드를 만들어줘야지 어울리는 거지 1.6 아무래도 어떤 리뷰에서 뭐 아유 출력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뭐 굉장히 뭐 어째고 저째고 뭐 승차감도 좋고요 뭐 물론 이제 디젤보다는 이제 승차감은 훨씬 더 이제 좋겠죠 하이브리드고 그러다 보니까 조용하고 진동도 덜할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들 밥통 엔진도 뭐 작은 걸로 하면서 출력만 그냥 왕창 올려가지고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짐도 안 싣고 뭐 9명 풀로 채워서 안 태우고 타보시면 뭐 굉장히 아주 그냥 힘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겠으나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짐과 많은 사람 이런 것들을 풀로 채워가지고 태울 일은 없겠으나 만약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은 아마 1.6 하이브리드가 그렇게 만족스러운 승차감이나 주행 성능을 전달하기에는 저는 살포시 아쉽다고 봅니다. 뭐 그렇지 않은 이상 뭐 현대나 기아차에서 2.5 하이브리드를 개발해서 나올 이유가 없잖아 이렇게 뒤늦게 그잖아 여러분들 그런 리뷰는 뭐 제가 계속 얘기해드렸으니까 그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제 리뷰 찾아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아무리 디젤 시대가 저물고 있다고 하더라도 카니발만큼만은 2.2 디젤을 선택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전기차 시대 그렇게 쉽게 빨리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뭐 아무튼 그렇고요. 파워트레이닝은 그렇게 해서 선택하시면 좋고 3.5 가솔린, 9인승, 7인승 뭐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나눠놨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455만원 정도 이렇게 인승별로 해가지고 5만원 차이밖에 없으니까 선택해라 이런 식으로 했지만 거의 뭐 500만원 가까이 차가 가격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전체 차량가는 엄청나게 올라간다. 가장 많이 선택하는 건 9인승이야 여러분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뭐 크게 변한 게 없어. 어떤 차팔이 유튜브로 뭐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변했어요 뭐 이러면서 뭐 떠들더라고. 거짓말하고 앉아있는 거지. 뭐가 변해? 두 개밖에 안 변했는데. 추가된 거 상품 개선 해준 거. 그러니까 가격도 프레스테이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그래비티 이렇게 네 가지로 트림을 나눠놓고 7인승은 노블레스부터 이렇게 시작해놨잖아 여러분들. 근데 가격 차이가 엄청나죠 여러분들. 7인승 선택하시면 그냥 4,250만원부터 시작하지만 9인승부터 선택하시면 3,000만원 중반대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얼핏 보면 엄청 싼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이제 선택을 하려 그러면은 노블레스부터 시작이란 얘긴 거지. 프레스테이지를 깡통으로 타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대부분 이제 영업적으로 막 돌리기 위한 그런 자동차 옵션에 별로 연연하지 않는 분들이 사야 되는 그런 프레스테이지 등급이라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옵션이 빠지는 건 아니야. 근데 노블레스급 이상 가야지만 그래도 카니발이 신차 느낌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그래도 내가 신형을 2025년식으로 샀다 이럴 만큼 깡통 이상의 이제 옵션을 넣어준다. 그렇지 않는 이상은 프레스테이지 사시면은 노블레스 가격 이상의 컨비니언스나 스타일, 컴포트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플러스 빌트인 캠까지 옵션으로 다 달아야지 끼어팔기식으로 어느 정도 옵션 달린 차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결국엔 다 노블레스밖에 선택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엄청나게 이제 카니발은 일단은 가격을 안 올린 것처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영업용으로 더 많이 사용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전천후 개인 세컨카나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상용차 개념으로 타는 그런 패밀리 카이자 미니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체 불과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또 기아차에서도 가격대를 또 너무 막 올릴 수도 없어. 그러니까 3천만 원대는 유지해주면서 옵션을 가지고 그냥 돈을 왕창 붙여먹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구매하실 때는 살짝 아쉬울 수도 있다. 그래도 또 우리 이제 국산 기아차를 자국에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위해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1열 통풍 시트는 넣어줬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뭐 에어백 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살짝 좀 아쉽긴 해. 미니밴인데
가족들이 좀 많이 타는 그런 차량인데 10개 정도 끼워줘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안전 사양이 살포시 좀 아쉽긴 하나. 전반적으로 익스테리어나 인테리어 이런 부분에서는 프레스티지 정도 급이면은 슬라이딩 도어나 뭐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없는 거지. 그냥 이런 차로 유지 보조 2, 스테어링 휠 그립감지. 뭐 어떤 리뷰어들 보면은 뭐 이, 어? 스티어링 휠 그립감지 뭐 물론 이제 기아의 낮은 등급의 저 라인업에 있는 차종들은 뭐 EV3나 6나 뭐 이제 소렌토도 지금 이런 게 이제 지금 스티어링 휠 그립감지 이런 것들이 안 달려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게 카니발에 이렇게 달아주는 게 굉장히 뭐 대단한 거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모르겠어. 뭐 이게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뭐 소비자 니즈가 그렇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 나는 모르겠어 여러분들. 뭐 핸들을 뭐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자율주행 보조도 뭐 이렇게 해주고 이러니까 편안하게 뭐 이제 탈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들 하는데 저 이제 보조 2까지 해가지고 살포시 그냥 ADAS 기능을 그냥 뭐 소프트웨어적인 것들로 그냥 살짝 손봐는 거. 그래서 전체적인 가격대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폭 상승시킨 얼마?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80만원에서 최고 한 150만원 정도 가격 상승은 있어 트림별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뭐 가격을 많이 올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또 옵션에서 왕창 또 돈을 플러스 해먹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렇게 또 싸다 이런 느낌도 아니야 여러분들.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도 아쉽긴 하지만 옵션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일반 개인들은 프레스티지를 선택할 이유가 없게 돼 있다 뭐 그렇게 봅니다. 이 외장도 봐봐. 18인치야. 카니발에 18인치 끼어 있으면 근데 휠은 이쁘더라 여러분들. 기본적인 게 아니라 18인치. 18인치가 이게 19인치로 나왔어야 되는데 약간 이제 뭐 전기차 느낌도 나고 미래 디자인적인 디자인으로 해서 19인치 정도 이제 끼워줘야 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디자인면으로는 그렇다지. 여기 두 개가 좀 바뀌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휠이 몰라 이건 다 개인 취향에 따라서 다른데 개인적으로 18인치 디자인이 이쁘긴 한데 인치가 너무 좀 살짝 작아서 카니발에는 거의 이게 깡통에다 껴놓으면 그렇게 뽀다구가 나오진 않죠. 그렇다면 그래비티 전용도 그렇게 이쁜 것 같진 않아 제 눈에는. 여러분들 뭐 각자 취향이 있는 거니까 다를 수도 있겠으나 억지로 이 19인치 전면 가공 휠을 노블레스로 선택하면 낄 수밖에 없잖아 여러분들. 돈 주고 추가해서 낄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물론 뭐 18인치로도 뭐 그냥 타고 다녀도 뭐 크게 바쁠 건 없어. 뭐 연비도 좋고 그렇긴 한데 자뭐 아무튼 그래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전반적으로 프레스티지를 선택하면 별도로 선택 품목에서 선택할 게 굉장히 많아진다 그렇게 봅니다. 노블레스 정도 4,000만 원대 그 정도 가야지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나 이런 것들 이 선택 품목으로 추가되지 않는 것들이 기본 제공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노블레스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파워 시트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ADAS 기능들도 조금 더 추가되고요. 외장도 조금 더 익스테리어적으로 예쁘게 해주는 그런 장치. 거기다 이제 커브드 디스플레이 또 없으면은 신차 느낌, 신형 느낌 안 나거든요, 여러분들. 이것도 제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노블레스 탔다 그래가지고 패키지 옵션을 또 안 넣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인지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저라면 이거 어쩔 수 없이 이거 노블레스 이거 9인승 선택한다고 치면은 노블레스나 시그니처 이 정도는 또 추가를 해줘야 돼, 익스테리어적으로는 여러분들. 그래야지 그나마 좀 보여지는 게 있지. 괜찮아요 여러분들. 기능적으로도 살짝 좀 업그레이드 할수 있고요. 그렇지 않는 이상은 이런 것까지 다 디테일하게 이거 봐. 스마트 파워 슬라이딩 도어서부터 하이패스 뭐 이런 것까지 프레스테이지 선택하면 다 선택기를 해줘야 돼 여러분들. 할수 없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노블레스. 괜찮아요 여러분들. 정도 가야 되는데 그럴듯한 옵션 구성인 것 같아 보여 여러분들. 기본 깡통 카니발 이것도. 근데 이제 잘 보시면은 은근히 없으면 아쉬운 그런 옵션들은 다 빼놓은 거지 여러분들 패키지로. 그래서 결국에는 이래저래 그냥 4,000만 원이 넘는 자동차다 프레스티지를 선택해도 여러분들 옵션 집어넣게 되면은 심지어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이제 끼워 팔아야 되기 때문에 빌딩캠 2 블랙박스 선택을 설치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120만 원 정도를 추가해야 돼 노블레스에다가 여러분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게 그냥 헤드업 디스플레이 가격인 거지 안 달아도 상관없어. 블랙박스 그냥 싸대로 싸게 할 수 있으면 싸게 하는 게 나으니까. 그런 만큼 이게 이래저래 하여튼간 옵션으로 선택을 하지 않으면 3,400만 원 정도는 그냥 추가되는 거죠 여러분들. 인승별로 좀 차이는 있겠으나 괜찮아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진짜 프레스테이지는 뭐 어차피 깡통 탈출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물론 이제 요즘에 이제 하이패스 기능 이런 거 결제 시스템이 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 스마트 파워 슬라이딩도 미니밴인데 문 열고 닫는 거 이거 꽝꽝 소리 나는 것도 이거 듣기 싫거든 여러분들. 어떨 때는 이런 거는 또 넣어줘야 된다고 필수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다 노블레스 가가지고 트림을 선택해야지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좀 제공이 되니까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는 이상은 전부 다 이제 전부 다 옵션을 덕지덕지 갖다 붙여야지만 된다. 특히 이제 익스테리어적으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보여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스타일 패키지나 뭐 컴포트나 이런 옵션들을 선택할 수밖에 이제 없게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건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런 컴포트 같은 거 뭐 2열에 통풍 시트 뭐 이런 거 하지 마 여러분들. 이렇게 파워 넣어가지고 리클라인 시트 뭐 이렇게 이런 거 하지 마라. 2열에 너무 신경 쓰지 마 여러분들. 이 차는 그런 차가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시그니처 그래비티 이 카니발을 시그니처 그래비티 타는 사람들은 그냥 바보들이야 여러분들. 미안한 소리인데 차격급을 이거 거의 4,600이면 이게 친환경
전동차까지 포함하고 옵션 포함하면은 5-6천만 원짜리 차거든. 5천만 원이 넘는 차량을 거기다 파워트레이닝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서 그냥 5-6천만 원이 그냥 넘어가는 차거든요. 이런 거 선택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카니발은 진짜 뭐 돈 많이 투자해가지고 하겠다? 풀옵션 느낌으로 타겠다 뭐 이런 아웃도 뭐 이런 거 요 정도까진 거지. 그것도 이거 2열 통풍시트 이런 거 필요도 없는 거야 여러분들. 뭐 2열에 무슨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그냥 노블레스야 노블레스. 7인승도 노블레스고 일반 개인들이 타는 거는 9인승도 마찬가지고. 근데 7인승보다 아마 9인승이 압도적일 거라고. 왜? 버스 전용 차선이나 뭐 세금적인 거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9인승들을 더 많이 선호를 하거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뭐 그런 것도 이제 혜택이 버스 전용 차선도 6명 이상 타야 되잖아. 거의 뭐 저도 맥스크루즈 같은 거 뭐 7인승 타고 다니지만은 거의 혼자 타고 다니거나 많이 타봐야 4명이지 뭐 그렇게 뭐 6명 이상 타게 되나요 여러분들. 이거 아무리 그래도 9인승이라 그래도 이거 실질적으로 맨 끝자리는 엄청 불편하거든. 의미가 없다고 이게. 그냥 의자 개수만 그거 해서 버스 전용 차선 때문에 이용할 수 있냐 없냐 그건데 실질적으로 버스 전용 차선들이 요즘에 많이 없어지는 추세야. 영동고속도로 뭐 이런 데도 이제 버스 전용 차선 다 없앤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옵션 덕지덕지 붙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그냥 깔끔 담백하게 노블레스 정도만 달고 뭐 어쩔 수 없이 빌트인 캠2. 저라면 이거 여기서는 이거 안 달 것 같아. 120만 원 주더니 여러분들 저는 그냥 기름값에 보태고요. 그 돈 가지고 저 블랙박스 사고 그 돈 나머지 돈 그냥 다른 데 활용하겠어 여러분들. 차 가격을 차라리 낮추겠어. 그래서 이런 거 뭐 시그니처 그래피티 절대 선택하지 말아라. 이거 바보짓 하는 거야. 뭐 앰비언트 이런 거 라이트 이런 거 이런 차 필요도 없어 여러분들. 이런 게 막 필요하고 화려하게 보이고 싶고 내가 그래도 카니발 타는데 좀 남들과 좀 차별화된 나 연예인가처럼 좀 있어 보이게 타고 싶다 이런 분들 하이리무진 사서 저 6천만 원 이상 주고 그거 사시는 게 차라리 난 거지. 괜히 이런 쓸데없는 보여지기식 이런 운전자 에르고 모션 시트 이런 차는 여러분들 승차감이 구려가지고 시트 같은 거 갖다 놔봐야 별 볼일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 도요타나 이런 데 지금 미니밴들 좋은 거 많이 나와 있잖아. 물론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지만 그런 차 이제 경험해보고 타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게 다 쓰잘데기 없다는 걸 알 거라고. 이런 차 특히 카니발에는 어떻게 보면 카니발은 그냥 막 타고 다니려고 사는 거거든. 여러분들 사람 많이 때려 싣고 그냥 짐도 막 때려 싣고 애매한 사람들이 차 한 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탈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아주 최고의 가성비 차량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옵션 이런 거 막 달려있는 거 이런 거 추가하지 말아라. 옵션보다는 어디에 집중해라? 어떤 파워트레이닝을 타서 전기차 시대까지 잘 뽕을 뽑아서 가성비를 쫙쫙 뽑아먹고 버리고 나중에 전기차나 수소전기차로 어떻게 잘 넘어가느냐 넘어갈 수 있느냐를 고민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다. 카니발은 옵션으로 타는 차가 아닙니다. 주행거리 많은 분들이 타려고 하는 차잖아요. 놀러 다닐 땐 최고잖아. 어떻게 됐든 한 차에 다 때려 싣고 갈 수 있고 사람이든 짐이든 자세히 살펴보면 살짝 이제 비싼 듯한 카니발. 그래도 뭐 대한민국에서는 뭐 대체 불가한 그런 미니밴이기 때문에 제가 일전에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속히 빨리 현대에서도 좀 카니발 이상 고급화된 좀 그런 슬라이딩 도어가 달린 뭐 펠리세이드도 좋고 괜찮아요.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된 이제 고만 카니발 같은 걸로 하나로 좀 우려먹지 말고. 근데 이제 조만간에 뭐 이제 KGM에서도 카니발과 경쟁해서 미니밴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출시 예정이니까 조금 더 이제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고 빨리 현대에서도 이 미니밴 스타일의 슬라이딩 도어 탑재된 장착된 그런 차종들이 좀 고급화돼서 이제 출시해줘도 좋지 않나. 2.5 하이브리드가 나오니까 그렇게 이제 전문해서 오늘 카니발 이야기 하고 싶네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